아, 포스코. 네. 포스코 빼놓지 않을 수가 없죠.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이 온 상승은 좀 이슈가 있었죠. 네. 아시다시피 어제 장마감 이후에 이제 포스코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는 염호 가치 관련해서 이런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추정되는 이제 가치가 막 35조 원에 달한다. 리튬 그 가치가 네. 그렇게 뭐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 사실 근데 관련해서 오늘 좀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좀 약간 포스코에서 부풀렸다. 최근에 리튬 가격이 급등한 거를 적용을 해서 좀 가격을 좀 다소 좀 가치를 좀 많이 좀 부풀렸다. 또 매장량이라든지 뭐 그러한 뭐 논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가 동반 상승하는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 부분보다도 지금 뭐 철강 스프레드 확대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철강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계속해서 좀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특히나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철강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바오선 철강 같은 맞아요. 경우에도 예. 급등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중국에서 이제 추가적인 감산에 좀 나설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사이익. 대표적인 그죠 예, 반사이익과 또 수혜가 또 예상이 예. 되죠. 그러한 점을 봤을 때 뭐 철강 업종 특히나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당분간은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네.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주가가 높지 않아요? 여쭤보면은 시계를 넓혀보면 안 높다. 최고가가 40만 원이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. 당분간은 어쨌든 지금 최근에는 최고가예요. 50일 그렇죠. 주제. 네. 괜찮아요? 높은 그렇죠. 수준 아니에요? 상반기 그러니까 실적이 사실 거의 실적 개선이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네. 뭐 이러한 스프레드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번 달 이제 1분기죠. 1분기가 지나고 이제 이번 달 말 이제 4월 초에는 이제 또 포스코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거고요. 그렇게 되면 또 실적 모멘텀이 한 차례 또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는 또 6월까지도 2분기 실적까지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주가 상승 폭을 예상하기는 힘들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당분간은 이러한 상승 추세는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 오늘도 저의 다양한 짓궂은 질문에도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